자, 임바베 플러스 공략 시작할 건데요. 임바베 플러스를 플레이하기에 앞서서 먼저 임바베를 플레이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난이도를 떠나서 임바베 플러스가 기존에 있던 임바베의 이제 부분들 로마주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온전히 다 즐기기 위해서는 임바베를 먼저 플레이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시작하면은 태초 마을이 굉장히 익숙한 BGM과 도트가 이제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 사이로 들어가주고 왼쪽 와주고 여기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우풀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건너가주시면 돼요. 우풀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풀점프 안됩니다. 이쪽 그리고 우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여기가 그냥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벽팅해서 가시는 게 허용 프레임 자체는 더 넓긴 해요. 그 다음에 왼쪽 갔다가 여기 왔다가 오른쪽 그리고 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점프는 이 프레임이거든요. 또 세서 넘어가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점프라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힘 없으면 이렇게 태초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인데 좀 약하게 띄워주면은 그나마 리스크가 좀 덜하죠. 이 프레임 성공해주시고요. 점프 띄워주시고 오른쪽 갔다가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좌풀 해주세요. 여긴 이제 저 왼쪽으로 크게 넘어가서 벽을 밟고 떨어져야 되는 점프인데 풀점프 안 돼요. 여기도 다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이렇게 여기는 좌풀 해주시고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가주시면 되고요. 여긴 이제 왼쪽에 딱 붙어서 우풀 해주시고요. 여긴 이제 저기 모래 한 칸짜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걸어서 여기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갔다가 아 여기는 뭐 1층 여기 가셨다가 우풀 뛰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오른쪽 여기 갔다가 여기 거 뛰다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넘어갔다고 하면 뭐 다시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굉장히 좀 불길한 모래와 통로가 있죠. 저거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건데 아무튼 여기 이렇게 왼쪽 와서 왼쪽 스크린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점프는 저 사이로 들어가야 하는 점프인데 딱 요 자리에서 뛰면 발 하나쯤만 내밀고 이 자리에서 뛰어주면은 4프레임 성공이거든요. 67부터 75까지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프는 아닌데 이 점프를 실패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점프가 굉장히 감이 안 잡히는 점프인데 앞으로 좀 많이 나가주시면 좋아요. 좀 이쯤은 나가주셔서 천장을 받고 뛰실 건데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널널해요. 프레임은 정말 널널하거든요. 근데 이 점프가 이제 다음 발판을 보고 뛰는 점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밀려서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자라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지간하면 다 성공하긴 해요. 최대한 앞으로 나갈수록 보시면은 지금 허용 프레임이 굉장히 넓죠. 아무튼 와주시고 여기는 이제 여기 가주시고 여기서 이제 풀 띄워주시고 왼쪽으로 올라가주시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이쯤에서 그냥 좌풀 띄워주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첫 점프
점프는 이게 약하면 괜찮거든요. 아이고 난 약하면은 이제 바로 아래 스크린으로 돌아와서 괜찮은데 세서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고 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세서 넘어갈 일이 없는 자리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약하면은 이제 아이고 난 바로 밑에서 건져주고 아이고 난 90이랑 94 2프레임 성공인데 여기서 이제 더 세게 뛰어서 풀점프가 나가도 아이고 난 여기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아이고 난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자리 잡고 뛰어주시고요. 이렇게 왼쪽 아이고 난 이렇게 왼쪽 왔다가 그다음에 오른쪽 왔다가 우풀 해주세요. 자, 이 스크린은 처음 이 점프 성공해 주셔야 돼요. 실패하면 또 이렇게 가거든요. 성공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이 점프 이렇게 가끔씩 세면은 살려줄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살려줄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세게 뛰어주세요. 약한 것보단 센 게 무조건 낫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주시고 이 점프가 그냥 뛰면 이게 2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약하게 뛰면 이 점프도 죽어요. 세게 해서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 점프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세게 천장을 박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포용 프레임이 훨씬 넓어져요. 대신에 풀점프라 이렇게 너무 세게 뛰면 이제 죽긴 한데 풀점프만 안 뛰면은 나머지는 포용 프레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장 받고 가는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풀 뛰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여기 왼쪽으로 점프를 뛰어야 하는데 점프가 3프레임 허용이거든요. 3프레임 허용인데 이렇게 세면은 3프레임까지 세면은 이렇게 다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3프레임 성공에 위로 3프레임까지 세면 살려줘요. 근데 약하게 뛰면은 이렇게 죽죠. 그래서 최대한 세게 뛰어주시고 점프도 이렇게 뛰어주시고 그 다음에 점프 이제 여기 풀점프가 아니에요. 세게 잘 뛰어주세요. 이 자리는 한 이쯤 자리 이 자리에서 뛰시면은 이제 차약이에요. 차라리 약하게 보시면은 다 살죠. 방금 69까지 제자리로 돌아오고 72, 75 이렇게 2프레임 성공이고요. 이거보다 세면은 넘어가서 이제 이 자리 여기가 이제 살리는 곳인데 여기도 굉장히 이제 플레이하면서 많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기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점프 실패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난 센 게 좀 낫긴 한데 근데 이렇게 보통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프를 좀 쉽게 하는 법이 링을 끼고 스네이크 링을 착용한 다음에 대충 한 요정도? 요정도쯤 나가서 나간 상태로 오른쪽으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아이고 난 그럼 이렇게 착지하고 풀점프 뛰어서 복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발을 몸의 절반보다 조금 더 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나가서 하면 안 돼요. 한 이 정도쯤 나가서 하면 돼요. 자리 자체는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끝까지 나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더 나가서 너무 많이 나가면은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나가는 게 요 정도만 나가면은 요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떨어지면서 이제 스네이크링을 빼주시면은 더 안전합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안전하게 복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기는 저 살리는 구간은 계속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링 컨트롤 익혀두시면은 그러면은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공했다면 좌풀 띄워주시면 돼요. 자, 이 스크린은 여기 이렇게 왼쪽 부팅으로 올라와 주시고 한칸 올라가서 이 점프 초점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점프가 약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세서 이렇게 실패하면은 바로 아래 스크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놀지 마시고 최대한 좀 세게 뛰어주는 방향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점프는 저기 저 경사면을 이제 노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세게 눈에 보이는 것보단 조금 더 세게 뛰어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프도 이렇게 약하게 뛰면은 죽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약간 힘줘서 뛰어주세요. 이 점프도 이렇게 뛰어주시고 이 점프는 풀점프가 되는 자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뛰어도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뭐 뛰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풀 뛰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첫 점프 4프레임이에요. 잘 뛰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점프는 대략 한 요정도 좀 이렇게 나가서 뛰어주시면은 약하게 뛰면은 방금은 너무 약했고 좀 약하게 뛰면은 저렇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약하게 뛰어주시는 게 좋아요. 세서 넘어가면은 요거는 사는데 이제 89%를 뛰게 되면은 이제 또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스네이크링을 써야 하는 거기로 이제 보내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3프레임 아무튼 잘 뛰어주시고 여기서 왼쪽으로 건너갈 필요 없이 우풀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2프레임이에요. 86, 89거든요. 여기는 이제 2프레임. 실패하면 똑같이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주셔야 돼요. 2프레임. 이 점프는 좀 뒤에서 세게 뛰어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잘 돌려보내기 때문에 좀 세게 뛰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여기 볼륨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불이 켜지거든요. 여기 와주시고 그리고 이 점프 3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 점프가 은근히 어려워요. 3프레임이긴 하지만 체감상 좀 2프레임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하시다 보면은 실패를 몇 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셔서 여기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여기서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복귀를 하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복귀하시는 방법이 있고 벽팅을 해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벽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운이 없어서 특정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대로 일지역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프는 무조건 벽팅으로 복구를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저거 다시 이 프레임 띄워주고 어렵죠 이 프레임. 여기서 차라리 세게 이렇게 세게 띄워주고 여기 와서 이거 3프레임 성공시켜주고 여기로 와주시면은 이제 3지역입니다 아바던스 하이츠. 제작자 이름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저 노란색 불꽃이 일렁일렁 거리는 게 반벽이거든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반벽을 보시면은 불꽃이 왼쪽으로 가 있죠. 그러면 왼쪽으로 통과 가능한 반벽이란 거예요. 이렇게 통과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는 이런 건 이제 텔레포트거든요. 반벽인데
텔레포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주시면 위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그대로 걸어서 내려가 주시고 내려오시자 말자 좌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닿아도 올라가시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이게 원래 그 제작자의 의도긴 한데, 여기서도 스네이크 링을 쓴다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다가 이렇게 쐬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왼쪽에서 스네이크 링을 끼고 요렇게 이렇게 톡 쳐주시면은 다 성공이에요. 이렇게 톡 쳐주시면은 성공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스네이크 링이 있으시다면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는 제자리 점프에서 올라와 주시고 여기 이제 톡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톡 쳐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걸어가서 텔레포트 타고 올라오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요. 여기서 하강 점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좀 많이 나가셔야 4프레임이 되거든요. 여기가 86부터 성공이에요. 86부터 성공인데 86, 89, 92, 94까지 이제 앞으로 많이 나가면은 이렇게 천장 받고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나가주시면 좋아요. 점프 만약에 실패하시면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좀 나가서 이렇게 살려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빡빡해요. 이 점프도 3프레임이거든요. 은근히 잘 안 살려줘요. 살려주시고 여기 나가서 4프레임으로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천장에 안 맞게 잘 초점 띄워주시고 여기서 좌풀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쇼점프를 띄워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시면 또 이제 또 여기 오게 되거든요. 여기 아까 제가 벽팅으로 나가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렇게 쇼점프 가주시고 여기 걸어서 텔레포트 타주시고, 그리고 여기 하강점프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인바베 플러스가 3지역이 대체로 난이도가 정말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점프가 좀 많이 어려운 점프예요. 근데 이 점프가 나가서 뛰면 2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벽에 붙어서 뛰어주세요. 여기서 뛰어야 3프레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긴 이제 걸어서 떨어져 주시고, 걸어서 이렇게 텔레포트 타주시고 좀 세게 뛰어주셔서 이렇게 착지 해주세요. 여긴 이제 톡 점프해주시면 돼요. 톡 그냥 힘주시지 마시고 그냥 톡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크린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크린은 제자리 풀로 올라와 주시고 잠깐 내려가셔서 하강 점프 띄워주시고요. 벽에서 살짝 떨어져서 우풀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천장에 안 맞게 잘 띄워주시고, 그리고 이 점프 점프킹의 몸을 절반보다 좀 더 나가셔서 우풀 해주시면 성공해요. 좀 덜 나가셔도 성공하고 더 나가셔도 좀 많이 나가시더라도 이렇게 다 성공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리 잡기는. 그리고 제자리 풀 좌풀 띄워주시면 돼요. 자, 여긴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성공을 한 건데, 지금 이 점프킹의 왼쪽에 있는 반벽에 닿으면 안 돼요. 닿지 않도록 여기 착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착지가 된다면은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거나 여기 닿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닿으면 여기 반벽이 있죠. 반벽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폭팅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폭팅으로 하면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 딱 붙어서 좌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에서 92, 94의 2프레임을 노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이거보다 약하게 뛰면은 이렇게 86은 제자리로 돌아오죠. 돌아오고 89는 죽고 아무튼 풀점프를 노린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풀점프 뛰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죠. 좀 풀점프를 뛰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92, 94 노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올라와 주시고 그리고 저기 올라간 다음에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뛰어야 이게 94%까지 성공이거든요. 근데 설령 이렇게 뛰다가 풀점프를 뛰더라도 바로 아래 스크린에서 이렇게 살려주기 때문에 왼쪽으로 나가서 뛰어주시고 보셨으면 우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피지컬로 뛰어주셔야 되는데 잘 성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리 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긴 이제 한 칸 올라가 주시고 여기 봐주시고 여기 봐주시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한 칸짜리 발판으로 착지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만약 이게 얼었다면은 벽 튕기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벽 튕기기가 근데 풀점프를 뛰면 안 되고요. 풀점프만 아니면은 굉장히 허용 프레임이 넓어요. 이렇게 어지간하면은 되거든요. 좀 세게 뛴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83부터 94까지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고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 오른쪽 와주시고 텔포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긴 이제 3지역 마지막 스크린인데 그냥 다 뛰기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스크린이에요. 3지역에서도 제일 어려운 스크린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꼼수가 많아요. 자, 일단 첫 점프는 오른쪽에 딱 붙어서 좌풀 해주시고요.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왼쪽으로 걸어 내려가 주시면 스킵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 점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점프가 이렇게 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위쪽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박아서 보통은 이렇게 실패를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점프인데 근데 이 점프도 스킵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붙은 다음에 풀점프를 불안하지만 이렇게 자부를 써주시고 세 번 이렇게 띄워주신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좌풀을 띄워주시면 폴은 나지만 어려운 점프들을 다 스킵해서 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세 번 뛰고 마지막 네 번째 풀점프 됐죠? 그리고 여기는 저 텔레포트 반벽의 점프킹의 몸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 점프도 정말 어려워요. 3프레임인데 체감상 훨씬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성공해주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4지역입니다. 자, 4지역은 디바베의 히든 지역인 리버스 디멘션을 혹시 해보셨다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4지역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한 번 실수하면 바로 3지역이에요. 아무튼 여긴 이제 첫 점프는 이렇게 툭 쳐서 내려가 주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불안하고 어렵다 싶으시면은 왼쪽에 딱 붙어서 이렇게 계속 톡 점프를 치다 보면은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약하게 뛰다가 이렇게 내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불안하시다면 이렇게 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기 이제
건너가주시고 그리고 이 점프 보기와는 다르게 3프레임이거든요 은근히 어려워요. 이 점프 은근히 이렇게 걸릴 때가 많아요. 걸리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보시면은 사지하기 실패하면 이렇게 크게 구멍이 3개가 있는데 저 오른쪽 구멍은 이제 3지역의 마지막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데 나머지 구멍들은 떨어지면 이제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프 꼭 이렇게 성공해주시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그리고 이 점프는 벽팅이에요. 그냥 걸어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걸어서 내려가시면 이렇게 3지역 마지막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팅. 너무 약하게 뛰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살짝 세게 살짝 그 정도 그 정도 띄워주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녹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있죠. 저쪽으로 내려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스크린은 한번 이렇게 나가주시고 여기서 띄워주시고요. 여기서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이렇게 나가서 좌풀을 뛰는 방법인데 이제 굳이 스네이크링까지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할 거면은 왼쪽으로 딱 붙어서 우풀 띄워주시고 여기서 대충 이렇게 나가서 좌풀 띄워주시면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딱 붙어서 쇼점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풀 띄워주시고 이 점프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 점프도 천장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좀 약하게 뛰기가 쉬운데 좀 과감하게 뛰어주세요. 은근히 천장이 보이는 것보다 닿을 듯 하면서 안 닿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뛰어주시고 오른쪽으로 떨어지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뛰면은 2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여기도 좀 나가서 천장을 받고 가시면 총 4프레임이에요. 보시면은 78을 뛰면 바로 스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1, 83, 86까지는 이렇게 천장 박으면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도 대충 쇼점 띄워주시고 여기도 오른쪽에서 쇼점 이렇게 띄워주세요. 간혹 이렇게 스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쇼점 띄워주시고 여기도 딱 붙어서 쇼점 완전 쇼점 띄워주시고 여기도 오른쪽으로 쇼점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원래의 루트는 여기로 갔다가 아 이점프도 참고로 이렇게 뛰면 더 쉬워요.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도 내려가서 여기도 천장 밖으로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스킵이 있어요. 좀 좋은 스킵인데 이렇게 발 하나쯤 내밀고 여기서 그냥 쇼점 해주시면 점프들이 다 스킵이 돼요. 살살 뛰어줘요. 살살 톡 치면은 어지간하면 다 성공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뛰어주시면 여기까지 스킵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좀 살살 적당히 살살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돼요. 여기가 이제 4지역 마지막 스크린인데 대충 발을 한 절반쯤 내밀고 쇼점 해주시면 돼요. 또 여기는 이제 우풀 해주시고요. 점프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천장을 박아도 좀 안전하게 착지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할만해요. 여기도 이제 톡 해주시고 점프로 이렇게 중간에 저기 방지턱이 있긴 하지만 무시하시고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른쪽으로 건너가 주시면 여기부터 이제 5지역이에요. 자, 5지역은 점프킹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제 텔레포트 기믹인데 잘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길다란 막대기 보이죠? 저 막대기에 점프킹이 닿게 되면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동그라미로 이제 텔레포트가 되거든요.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좌표를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완전히 처음 해보는 기믹이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 점프는 이렇게 착지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이제 여기로 오게 되거든요. 여기가 살리는 점프인데 여기도 좀 나가서 뛰어주셔야 4프레임이 나와요. 25, 19, 22, 25, 28까지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띄워주셔야 4프레임. 참고로 여기 5지역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무조건 3지역이에요. 4지역 스킵하고 바로 3지역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좀 나가서 4프레임으로 잘 성공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총 이제 5지역이 살리는 점프가 두 개가 있는데 방금 점프가 4프레임이었고요. 앞에서 나가서 뛰면은 이 점프는 앞에서 나가서 뛰면 3프레임이에요. 방금 점프보단 좀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잘 살려주셔야 돼요. 81, 83, 86까지 허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프 꽤 어렵습니다. 이 점프는 아무튼 잘 살려주시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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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여기서 좌풀 띄워주세요. 자, 여기는 지금 이 자리가 풀점프가 되는 자리거든요. 풀점프 이것도 근데 너무 많이 나가서 풀점프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냥 뛰어도 할만해요. 이 점프 자체는 그냥 뛰어도 엄청 쉬운 점프라 꼭 풀점프를 안 쓰셔도 돼요. 보시면 지금 허용 프레임이 정말 널널하죠. 그냥 뛰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점프도 그냥 이렇게 뛰어주셔도 되고 너무 자신이 없다 싶으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나가서 좌풀 뛰어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 사이로 쏙 들어가야 돼요. 쏙 들어가고 이 점프 왼쪽 벽으로 딱 붙어야 4프레임이에요 보시면 저기 막대기에 가장 밑부분을 노리신다고 보면 돼요. 아랫부분 이렇게 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기 그리고 우풀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긴 이제 왼쪽으로 딱 붙어서 좌풀 띄워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적당히 나가셔서 톡 쳐주시고 여기도 이제 오른쪽에서 저 텔레포트 블럭의 아랫부분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긴 이제 뛰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 이 자리가 제일 뛰기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뛰시면은 67은 죽었는데 69부터 성공이거든요. 69부터 72, 75. 그래서 3프레임 성공에 78을 뛰더라도 78을 뛰더라도 이제 81은 죽죠. 78을 뛰더라도 원래 그 전에 있던 발판으로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이렇게 78 뛰어도 이렇게 수직 낙하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와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잡고 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3 플러스 1 자리죠. 총 이제 4프레임을 노리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풀 띄워주시면 돼요. 이 스크린은 원래 전공법은 저 가운데에 점 보이죠? 점에 닿고 그리고 여기도 좀 왼쪽으로 나가서 저 텔레포트 블럭의 아랫부분 아랫부분을 이렇게 터치하고 그리고 왼쪽 벽에 붙어서 벽팅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건데 여기도 이제 스킵이 있어요. 대략 이렇게 점프킹의 발끝을 발판의 발끝 발판의 끝부분과 맞추고 여기서 바로 좌풀 띄워주시면 다 스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좌풀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스크린은 왼쪽으로 띄어야 되는데 왼쪽에 살짝 세게 이렇게 요 정도 세기 너무 셌죠? 요 정도 세기로 띄워주시고 이 점프도 이제 텔레포트 블락의 살짝 윗부분 쪽을 너무 위는 말고 이렇게 살짝 윗부분 쪽을 생각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생각보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뛰어야 되는데 여기도 좋은 자리가 있어요. 자,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뛰시면은 이 프레임인데 약하게 하면 다 살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 살고 83과 86이 성공하는 자리거든요. 이 프레임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 살려주기 때문에 자리 잡고 드신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점프 저기서 오른쪽에 있는 저 텔레포트 블럭에 딱 들어가야 돼요. 천장 조심하시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저 동그라미 점에 점프킹을 닿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좌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빨간색 텔레포트에 닿지 않고 일반 발판을 밟으면서 가야 합니다. 첫 점프 이렇게 사이로 와주시고 바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프레임이에요. 이게 바로 가는 방법은 자리도 좀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뛰면 3프레임이거든요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벽팅 해주시고 이 점프도 약하게 뛰면 살아요. 좀 약하게 뛰도록 해주시고 이 점프 천장이 안 닿게 천장에 이거 보이시죠? 천장이 안 닿게 와주시고 이 점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프레임인데 진짜 어려워요 이 점프. 그리고 오른쪽 와주시고 여긴 이제 왼쪽으로 좀 나가셔서 풀 띄워주시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풀을 내서 다음 스크린으로 와줘야 되는데 여기도 스킵이 있어요. 이 스킵은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 1프레임 허용인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쓰기가. 정말 오른쪽 끝으로 나가서 풀점프 뛰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음 스크린 가지는 거고 94만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 아래 점프들은 이렇게 다 죽어요. 다 죽고 94를 만약에 뛰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점프가 다 스킵이 되거든요. 근데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어쨌든 스킵을 하게 되면은 이 점프만 뛰면은 오지어 끝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풀점프 띄워주시고 정식 루트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벽팅인데 잘 보시면 여기도 텔레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서 띄워주셔야 되고요. 어렵진 않은데 이 점프가. 그리고 이 점프도 정말 끝까지 나가면은 풀점프가 돼요. 되긴 해요 이렇게. 근데 정말 끝까지 나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좀 세게 천장 받고 이렇게 떨어지고 세게 이렇게 천장 받고 이렇게 가주시고 여기서 걸어서 내려가세요. 됐죠? 그리고 여긴 이제 받고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아까 그 94%로 스킵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가 오지역 마지막 점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육지역 부급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살짝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풀점프 해주시면 여기부터 육지역이에요. 지금 육지역 이름이 블랙 프론티어인데
제작자가 실수로 이거 깜빡해서 타이틀을 지금 안 뜨는 상태예요. 아무튼 육지역입니다. 자, 육지역은 이렇게 한번 와주시고 여기 올라와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여기 점프가 이 자리가 3프레임 허용이에요. 64에서 69까지 허용이고요. 그 외 프레임들은 이제 75가 이렇게 살고 72는 죽고. 아무튼 이게 6지역 체스 스크린이 좀 중요해요. 이렇게 실패를 하면은 여기 5지역 마지막 스크린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복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첫 점프는 무조건 이제 성공을 다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세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집중하셔서. 그리고 여긴 이제 그럴 거 없어요. 이렇게 뛰면 되는데 이 스크린에서 실패를 하면은 이게 육지역에서 대다수의 스크린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첫 스크린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5지역으로 보내진 않거든요. 바로 항상 그래서 이제 6지역의 첫 스크린이 제일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스크린을 항상 신경 써가지고 잘 띄워주시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2스크린 쫙 가시고 3스크린은 여기 이렇게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드런에 관한 힌트인데 버드런은 아마 초회차 때는 보통 안 하실 거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걸어서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실수하면 육지역 처음이에요. 그래서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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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잘 띄워주시고 풀점 아닙니다. 여기 잘 띄워주셔야 되고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 스크린부터는 좀 비교적 안전해져요. 떨어져도 육지역 처음으로 가지 않고 여기 이 스크린의 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띄워주셔도 돼요. 이렇게 떨어져도 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실패해도 그냥 뭐 편하게 띄워주시면 되고 여긴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대충 발을 절반쯤 내밀고 풀 띄워주시면은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고요. 이제 띄워주시고 이 스크린도 똑같아요. 실패해도 항상 이제 이 스크린의 맨 처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부담 없이 뛰어주셔도 되고요. 점프가 좀 어려워요. 해주시고 여기까지 딱 이 스크린까지가 이제 네 여기까지 돌려보내면 주는 스크린. 이 스크린 다음부터는 이제 알짤 없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 차라리 약하게 이렇게 띄워주다가 한번 얻어걸리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 뭐 아니면 스네이크링 있으면 점프를 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 풀점프를 이렇게 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오른쪽 와주시고 톱점프 럭팅 좌풀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스크린부터는 좀 열심히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안 살려져요. 실패해도 안 살려주기 때문에 일단 첫 점프는 우측 풀점프 두 번 그리고 실패를 하면은 이제 여기죠. 여기가 이제 살리는 스크린이에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여기도 띄워주시고 그리고 이 점프가 원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 점프도 여기 이제 벽팅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도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점프가 이제 5프레임 허용이거든요. 61부터 75인데 근데 64는 죽어요. 64 빼고 이제 이렇게 죽죠. 죽은 건 이제 육지역 맨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에서 좀 살려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이렇게 총 4프레임 아니 5프레임 성공이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세게 뛰면은 여기 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띄워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기 해보시고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아니면은 뭐 다시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거고
숯불 두 번 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어려워요 점프들이. 여기 이제 나와주셔서 이렇게 숯불 해주시고 이 점프랑 다음 점프가 좀 많이 어려워요. 여기 와주시고 톡 해주시고 내려와서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육지역의 마지막 스크린인데요. 여기도 이제 실패를 하면은 여기 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우측으로 내려가 주시고 이렇게 점프해 주시고 여기도 크게 점프해 주시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이제 여기로 나옵니다. 전 스크린에 살리는 점프죠. 그래서 이 점프도 이제 성공을 해주셔야 이제 깔끔하게 여기까지 이제 복구가 됩니다. 근데 실패하시면은 똑같이 이제 육지역 맨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첫 점프는 일단 쇼점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딱 붙어야 돼요. 딱 붙고 천장 받고 가셔야 돼요. 천장 받고 이렇게 착지하시는 걸로 3프레임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도 와주시고 이 점프가 또 이제 육지역에서 또 제일 어려운 점프들 중 하나인데 보시다시피 어지간하면 다 죽어요. 어지간하면 다 죽고 61은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64가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67은 또 죽어요. 그리고 69와 72 성공. 그래서 총 3프레임이긴 한데 이게 연속된 프레임이 아니다 보니까 체감상 거의 2프레임으로 느껴져요. 아무튼 이 점프 성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점프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풀점프가 가능합니다. 이 점프도 좀 많이 나가주셔야 돼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좋아요. 대충 끝에서 한 4, 5픽셀 정도? 4픽셀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되는 것 같거든요. 꽤 많이 나가주셔야 합니다. 쓰실 거면은 많이 나가주셔야 돼요. 이 점프도 나가셔서 우풀 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풀 띄워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7지역입니다. 자, 7지역은 얼음 지역이에요. 일단 시작하시면은 좌풀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옆으로 똑같이 말판이 나 있는데 오른쪽보단 왼쪽으로 띄어야 더 안전합니다. 세서 넘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잘 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점프도 그냥 자신 있으시면 이제 그냥 뛰셔도 되는데 이제 리스크 자체는 풀점 뛰어서 여기까지 와준 다음에 여기서 뛰시는 게 리스크 자체는 더 안전하긴 해요. 이렇게 살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라와서 좌풀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긴 이제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번 거쳐야 되는데 여기도 방금처럼 이렇게 튕길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뒤에서 띄워주셔야 좀 더 안전해요. 거쳐서 이렇게 와주시고 우풀 띄워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발 절반쯤 내밀고 우풀, 여기도 발 절반쯤 내밀고 우풀인데 아 몸을 절반쯤 내밀고죠.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몸을 절반쯤 내밀고 우풀인데 근데 이거 좀 더 나가도 이렇게 넘어가도 이렇게 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오른쪽으로 꾹 누르고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딱 붙어서 2프레임 점프인데 92, 94거든요. 89면 이렇게 위험하고 92, 94인데 이제 풀점프를 뛰더라도 다시 이렇게 살려줘요. 그래서 차라리 세게 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92, 94 성공시켜주시고 여기는 이제 좌풀 하셔도 되고 우풀 하셔도 되는데 우풀 하시면 이제 여기로 오시고요. 좌풀 하시면 여기로 옵니다. 좌풀이 뛰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좌풀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와주시고 여기도 이제 한 대충 이 정도쯤 자리에서 이제 좌풀 뛰어서 바로 와주시고요. 여기도 올라와주시고 여기 와주시고
여기 와주시고 우플 띄워주시면 돼요. 자, 이 스크린은 이제 아래 스크린에서 왼쪽 벽에 딱 붙어서 풀점 띄웠다면 그대로 우플 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한 이쯤에서 풀점 자리 잡고 띄워주시면 됩니다. 점프 중요하죠. 이제 69를 뜨면 죽거든요. 67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69를 뜨면 여기로 오는데 여기서 이제 살려주셔야 돼요. 이 점프 살려주셔야 되고요. 못 살리면 또 이제 육지역으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잘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점프를 성공을 해주시고, 이 점프도 이렇게 성공을 해주셔야 되고요. 점프도 간혹 가다가 이제 넘어가지면서 바로 아래로 착지될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 점프 해주시고 여기서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톡톡 치면서 걸어 내려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게 뛰어서 착지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는 이제 왼쪽 이렇게 와주세요. 이 점프가 좀 중요해요. 꽤 나가서 뛰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허용 프레임이 좀 많이 넓어져요. 엄청 많이 넓어지고, 그리고 세서 넘어가더라도 리스크가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점프 주의할 점이, 성공하시고 나서 이제 보통 얼음은 이제 제동을 걸거나 아니면 이제 점프했던 반대 방향으로 방향키를 꾹 눌러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점프는 그렇게 잡아주시지 마시고 그냥 점프하고 그냥 키보드에서 손을 떼세요. 그러면은 이 점프가 이제 58부터 성공이거든요. 그 어떤 프레임을 띄워도 성공 프레임이면은 이렇게 다 아무런 조작을 안 해도 이렇게 성공이 되고요. 단 하나 67%만 실패를 하는데, 실패해도 바로 아래 스크린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복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점프 관건은 최대한 이렇게 많이 좀 나가줄 것, 그리고 점프한 후에 아무것도 누르지 말 것. 이게 67%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67을 띄고 꾹 누르고 있으면 방향키를, 그러면 좀 더 떨어져요. 이렇게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방향키에서 손을 떼주세요. 여기 그리고 살짝 와주시고 좌풀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스크린은 일단 처음에 여기를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위에서 뛰어도 되고 아래에서 뛰어도 되는데, 저는 이 자리를 이제 추천드려요. 이제 이 자리에서 뛰면 이제 78부터 성공이거든요. 그리고 81도 성공인데, 성공 이렇게 왼쪽 가주셔야 되고, 83을 뛰었을 때 이제 왼쪽으로 꾹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여기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좌풀 띄워주시고 다시 여기 와주시고, 아까 이 자리에서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왼쪽 와주세요. 참고로 이 점프도 이제 실패하면은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이제 히든벽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 왼쪽에 딱 붙어서 우플 해주세요. 자, 이 스크린은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금 제가 전 스크린에서 여기로 올라올 때 왼쪽 끝에 붙어서 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올라오시고 나서 지금 딱 이 자리 방금 딱 왼쪽 벽에 붙어서 우플 하시고 착지한 이 자리에서 이제 자이언트 부츠를 이제 껴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왼쪽으로 풀점을 띌 거예요. 풀점프를 띄고 나서 땅에 착지하자 말자 3%나 6%로 제자리 점프입니다. 제자리 점프, 왼쪽이 아니고 제자리 점프를 하면은 이제 바로 갈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점 띄고 하면 방금은 8%로 뛰었죠. 이러면 실패고 이렇게 3% 성공했죠. 8% 실패. 이게 만약에 이제 본인이 3%나 6%로 정말 잘 뛴다, 정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일단 정석 길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2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석으로 가나 저걸로 해서 가나 2프레임인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방금 이제 자이언트 부츠를 사용한 빌드는 정말 진짜 약간 리듬 게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프킹이 이제 저 땅에 닿을 때 딱 닿자마자 바로 딱 터치를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편하신 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1점프 세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오죠?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나가셔서 이렇게 톡 쳐주시면은 다시 여기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와주시고 점프도 이제 제가 아까는 아래에서 뛰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죠.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붙어서 와주시고 이 자리 그대로 자이언트 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건너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 그대로 우풀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좌풀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스크릴은 첫 점프 3프레임이에요. 여기 이렇게 뛰어서 올라와 주셔야 합니다. 하면 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프 56부터 61까지 3프레임 성공입니다. 여기 이렇게 와주시고 이 점프도 좀 이렇게 나가서 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점프는 크게 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한 번에,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제동을 해주는 방법. 요건 이제 본인이 이제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저기 한 번에 가는 방법은 좀 빨리 점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느리게 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그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동으로 하긴 하는데 아무튼 편한 대로 해주세요. 또 여기 왔다가 여기 이제 3프레임 89부터 94까지 3프레임 성공입니다. 풀점프 안 돼요. 그리고 좌풀 해주세요. 이 스크린은 또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법이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되는데 이 점프들을 이제 다 스킵할 수 있는 공략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서 있는 발판에서 정말 왼쪽으로 끝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 나가다가 이렇게 걸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본인이 정말로 이제 끝까지 나가는 게 자신이 있다, 정말 마지막 픽셀만 되거든요. 정말 끝까지 나가는 게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은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와서 좌풀 띄워주시면은 다 스킵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다 스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풀 해주시면 이제 여기부터 팔지역이에요. 마임리프트 팔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일단은 이렇게 왼쪽 점프 성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위에서 떨어져서 여기에 이제 착지가 되게 된다면 살려야 되거든요. 살리는 점프 때 이제 이 점프가 맨 뒤에서 뛰면 3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제 점프를 해주신다면은 4프레임 성공이에요. 83부터 86, 89, 92까지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잘 잡고 뛰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기도 또 너무 많이 나가면은 3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자리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풀풀 뛰어주시면 여기 모래발판으로 착지를 하는데 이제 인바벨을 하셨던 분이면은 굉장히 익숙한 배경이 나오죠. 임바벨 1지역 도트거든요. 임바벨 1지역의 도트와 발판 배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점프도 좀 어렵습니다. 성공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라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풀 띄워주세요. 이 스크린은 일단 이거 와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와주시면 임바베의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의 그 스크린인데 여기서 임바베처럼 이렇게 이제 띄워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은 처음부터 여기서 이 위쪽을 노리세요. 이 위쪽인데 이렇게 넘어가진 마시고 이렇게 좀 약하게 차라리 약하게 이렇게 위쪽을 좀 노려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위쪽을 노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나가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안 나가셔도 돼요. 이렇게 나가셔서 좌풀 해주시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착지가 됩니다. 여긴 이제 점프를 해주시고 후풀 해주시면 돼요. 여긴 이제 오른쪽으로 딱 붙어야 3프레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여기도 이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이 정도쯤 나가셔가지고 좌풀 띄워주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꾹 누르고 계시면 이제 임바베의 3지역 얼음 하강 점프가 나오는데요. 이 점프도 무조건 이제 성공을 해주셔야겠죠. 임바베를 아마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다 이제 반가운 점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쯤에서 좌풀 띄워주시고 여기 벽팅 해주시고 풀 하면 됩니다. 이스크리는 처음에 시작하면 풀 띄워주시고 오른쪽으로 살짝 와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풀점프 자리가 있긴 한데 정말 끝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 끝까지 나가셔야 풀점프가 돼요. 만약 자리 잡는 게 자신이 있으시다면 풀점프를 하시면 좋겠죠. 그게 아니시면 이렇게 피지컬로 와주시고 여기도 좀 앞에서 뛰셔야 3프레임 나옵니다. 너무 뒤에서 뛰지 말아주세요. 3프레임 그리고 착지하자마자 좌풀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건너갔다가 왼쪽 오시면 또 익숙한 점프가 있죠. 임바베에서는 지금 이 점프가 2프레임인데 1프레임 더 세면 바로 아래 스크린에서 살려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세면은 안 돼요. 차라리 약한 게 나아요. 이 점프 좀 세게 뛰면은 이건 좀 너무 세게 뛴 거고 만약에 이제 허용 프레임보다 정말 조금 세게 뛴다면은 75까지 성공인데 78을 뛰면은 이렇게 되면서 첫 스크린으로 보내거든요. 좀 약하게 뛰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무튼 2프레임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점프인데 잘 뛰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와주시고 여기는 이제 천장 받고 착지하는 느낌으로 와주시고 풀 뛰어주세요. 자 이제 이쯤 오셨으면 아마 슬슬 이제 그게 올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 임바베의 트레이드마크인 그 억가 점프가 여기도 있습니다.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여기 올라와 주시면 오른쪽에 딱 붙어서 우풀 뛰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아주 익숙한 구조의 그 발판들이 보이죠.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망의 억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모두의 PTSD죠. 임바베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스크린이에요. 근데 보시면 살짝 다르게 생겼죠. 임바베의 억가는 여기 이제 윗발판에서 올라가야 되는 점프였는데 여기는 이제 살짝 달라요. 아랫발판에서 이렇게 가주셔야 되고 보시면 높이도 살짝씩 달라요. 아무튼 이 점프 이제 4프레임이거든요 86, 89, 92, 94 4프레임이에요 풀점프는 안되고요. 이 점프 무조건 성공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8지역이었잖아요. 여기가 8지역이었는데 이제 임바베에서는 이제 여기가 2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임바베 플러스에서는 여기가 1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프를 이제 성공을 이렇게 시켜주셔야 하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이제 정말 생 태초로 보내거든요. 정말 1스크린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 낙하 스크린 숫자가 61스크린인가 그래요. 81억가죠. 그래서 이 점프만은 무조건 이제 성공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 점프는 81억가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무조건 이제 성공을 반드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왼쪽 와주시고 여기서 와주시고 톡 그리고 좌풀 해주세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익숙한 배치의 발판들이 보이죠? 여기 이제 건너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패한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 천장이 아니고 저 계단에 3층 중에서 2층에 착지해야 돼요. 2층에 착지를 해주셔야 되고 착지 못하면 이렇게 돌아오시고요. 이렇게 착지가 된 거죠. 이게 89, 92, 2프레임이거든요. 근데 94를 뛰면은 바로 아래 스크린으로 내려오는데 풀점프를 뛰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너무 세게 뜨진 않게 좀 약해서 이렇게 와도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뛰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프 이제 유명하죠. 92, 94, 2프레임 허용입니다. 이 점프 잘 성공해 주시고요. 이 점프 이제 실패하면은 다시 억가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성공을 해주셔야겠죠. 92, 94 띄워주시고 이 점프는 이제 2프레임인데 이 자리 지금 이렇게 점프킹에 몸을 딱 절반만 내민 이 자리에서 뛰시면은 약하면 다 살아요. 이게 72, 75 허용이거든요. 2프레임 허용인데 이렇게 약하면 다 살기 때문에 이 자리 잘 잡고 띄워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좌풀 띄워주시고 여기 왼쪽 와주시고 여기서 제자리 풀점프를 하시면 대망의 타워 마지막 지역입니다. 자, 타워는 모래타워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래 기믹이 나오는 타워고요. 첫 점프 이렇게 올라가서 성공을 시켜주세요. 첫 점프 좀 중요해요. 첫 점프는 이렇게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첫 점프는 무조건 이제 성공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리스크가 좀 그 실패해도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바로 아래 스크린에서 건져져요. 그러니까 8지역 마지막 스크린에서 어지간하면 다 건져져요.
그래서 첫 점프를 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고 여기 이제 올라와 주시면 오른쪽으로 딱 붙어서 저 발판으로 바로 가는 게 이 프레임이고 60일 64 그리고 67을 뛰면은 죽어요. 그 다음에 69부터 69, 72, 75는 여기까지 착지가 되고요. 67을 뛰면은 딱 1프레임 이제 딱 걸리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아무튼 잘 뛰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오픈 좌프 해주세요. 자 여긴 이제 까만 게 모래예요. 이렇게 점프해서 와주시고 여기도 점프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와주셔야 되고요. 타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좌담이든 우담이든 이제 당하면은 여기 딱 8지역 마지막 스크린 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기회 자체는 굉장히 잘 주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타워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아무튼 여기 건너와 주시고 여긴 이제 원래는 여기 왔다가 그 가운데 저기 발판으로 2프레임 점프를 뛰어야 되거든요. 이 점프가 이제 2프레임이에요. 근데 이 점프를 스킵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지금 서 있는 모래 발판에서 최대한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주세요. 최대한 오른쪽으로 나가셔서 우풀 뛰어주시면은 이렇게 스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풀 좌풀 뛰어주시면 돼요. 여긴 이제 왼쪽으로 여기 모래 한 칸짜리 발판으로 와주시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방금처럼 그냥 왼쪽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 미끄럼틀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 가운데로 가주시고 이 점프 어렵습니다. 이 점프 2프레임이에요. 굉장히 좀 어려운 점프. 실패하면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성공시켜 주시고요. 이 점프도 가운데로 요렇게 살짝 더 세게 뛰어서 요렇게 미끄러져도 살긴 해요. 대신에 이제 너무 세게 뛰면 이제 안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 뛰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른쪽 가주시고 이렇게 가운데쯤에서 자리 널널해요. 가운데쯤에서 좌풀 바로 우풀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왼쪽으로 좀 나오셔서 요렇게 뛰어주시면 되는데 방금은 너무 셌죠? 부담당하면 여기 이 점프 저기 사이에 벽이 있어가지고 살짝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또 여긴 이제 좀 오른쪽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제자리풀 뛰다가 좌풀 뛰시면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여기는 이제 요렇게 건너와 주시고요. 여긴 이제 3프레임 이렇게 세게 89, 92, 94 풀점프는 안 돼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점프해서 86 안 되죠. 89부터 성공합니다. 오른쪽으로 와주시고 좌풀 뛰어주시면 됩니다. 이 스크린은 여기 한번 쇼점으로 착지해주시고 몸을 절반쯤만 내밀고 우풀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모래로 와주시는데 원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붕붕점프를 사용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붕붕점프를 사용해주시면 훨씬 쉬워요. 이렇게 약하든 세든 간에 이렇게 살려주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붕붕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괜히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붕붕을 뜨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붕붕을 꼭 써주세요. 여기는 아마 임바베 플러스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붕붕 점프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점프를 써주시고요.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이렇게 실패해도 아이고 난. 군무 점프를 실패했던 거 리스크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잘 써주시고 여기 천장에 박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착지 우풀 좌풀 해주세요. 이스크림은 좌풀 띄워주시고요. 첫 점프 여기 성공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쇼점프 뛰다가 좌풀 그리고 여기서는 풀점프를 계속 뛰다가 우풀이에요. 풀 해주시고 여기 건너와 주셔야 됩니다. 방금처럼 실패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저기를 이제 건너가시고 쇼점으로 건너가주시고 이 자리가 4프레임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좀 대충 잡으면 2프레임이거든요. 딱 4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44부터 53까지 총 4프레임 허용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 중요합니다. 이 점프 은근히 어려워요. 띄워주시고 여긴 이제 대충 중간보단 좀 더 왼쪽에서 그냥 이렇게 풀점프 뛰다가 오른쪽으로 띄워주시면 안전하게 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풀 띄워주세요. 자, 첫 점프 한 이 정도는 나가주셔야 4프레임이에요. 꽤 나가주셔야 합니다. 이거 4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프 3프레임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요. 86 89, 90인데 방금 실패했죠. 이 점프도 좀 자리가 좀 중요한데 이제 86, 89, 92 딱 이렇게 점프킥 몸을 절반 정도만 내밀고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갔다가 좌풀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방금 깜빡한 게 있는데 방금 이 스크린에서 다음 스크린으로 올라갈 때 오른쪽 벽에 붙어서 좌풀 뜨시면은 바로 이 자리가 3프레임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 점프도 막 너무 왼쪽 끝까지 나가면 1프레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뜨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프레임 이 점프는 일단 오른쪽으로 건너가 주시고 여긴 이제 점프킹의 몸을 오른쪽으로 한번 대충 이 정도 절반보다 조금 더 나가게 해주시고 풀점프 뛰다가 풀점프를 뛰고 나서 바로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세요. 요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스킵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더라고요. 자리도 굉장히 널널하고 그냥 풀점프 뛰다가 그냥 왼쪽으로 이렇게 누르고만 있으면 알아서 걸어서 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점프도 이제 그냥 뛰면 어렵고요. 그냥 뛰면 어렵고 좀 나가서 천장을 좀 박는다는 생각으로 뛰시는 게 프레임이 더 넓어요. 천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박고 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쉽습니다. 더 이 점프도 좀 나가셔서 최대한 이 모래가 좀 되도록이면 없다고 가정하고 뛰어주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는 이제 모래 영향을 좀 많이 덜 받거든요. 그래서 모래가 좀 되도록이면 없다고 생각하시고 뛰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3프레임이에요 이 점프. 어려워요 은근히. 그리고 와주시고 우풀 뛰어주세요. 이 스크린은 첫 점프 4프레임 뛰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점프킥 몸 한 절반 정도 내놓고 그냥 풀점 뛰다가 우풀 하시면 돼요. 자리가 그렇게 빡센 건 아니에요.
좀 더 나가주시면 좀 더 안전하겠죠? 좀 더 나가서 이제 띄워주신다면 풀점 뛰다가 오플 띄워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프가 3프레임 허용인데 풀점프가 아니에요. 이 점프가 보기엔 풀점프처럼 생겼는데 이제 89, 92, 94인데 3프레임인데 이제 89보다 한 단계 아래인 86을 띄웠을 때 살려주거든요. 이렇게 살려주기 때문에 총 이제 3+1 프레임을 노려서 점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플 띄워주시고요. 여긴 이제 3프레임이에요. 뒤에서 뛰든 앞에서 뛰든 3프레임이고 잘 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프도 이렇게 좀 왼쪽에서 띄워주셔야 프레임이 늘어나요. 여기에 바로 착지를 하면 제일 좋고요. 바로 착지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게 세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착지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난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도 이제 좀 쉽게 살리는 법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요 보이지 않는 이 발판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꽤 오른쪽으로 많이 나갔죠? 이쯤은 나가서 제자리 풀 뛰다가 오른쪽으로 풀 점프를 뛰면은 저기 보이지 않는 발판이 있어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거를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점프도 아마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면은 아마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실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점프도 이제 좀 오른쪽으로 좀 나가서 풀점프 뛰다가 오프를 해주시면 돼요. 저 발판이 왜 있는 발판이냐면은 이게 버드런 때문에 이제 설치해 놓은 발판인데 아무튼 이제 저 발판을 이용하면 다시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프 여기 와주시고요. 여기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고 딱 붙어서 좌풀 띄워주시면 이제 공주 스크린이에요. 자, 공주 점프는 허용 프레임만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4프레임, 5프레임 이렇게 이제 허용이 되는데 물론 이게 모래이기 때문에 정확히 프레임 측정이 힘들긴 하지만 대략 체감상 한 4프레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주 점프는 이제 왼쪽으로 좀 이렇게 나가셔서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나가셔서 요런 식으로 뛰다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임바베의 공주 점프에 비해서 훨씬 쉬워요. 이렇게 성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도 좌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풀이에요. 여기서 우풀 띄워주셔야 되고요. 이 점프도 이제 좀 왼쪽으로 나가서 풀점프 뛰다가 풀점프 하면 되긴 한데 이렇게 되긴 한데 이 점프 그냥 뛰어도 어려운 점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성공시켜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떨어지면은 떨어질 분은 아마 없겠지만 공주 점프를 다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한 번에 풀점프로 이렇게 가면 엔딩입니다. 임바베 플러스가 제 체감으로는 임바베 언너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할만한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바베 플러스는 보통 이제 임바베를 깨고 난 분들이 해야 온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영상 이제 영상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무래도 임바베를 처음 이제 경험하는 것보다는 임바베 플러스를 하는 게 훨씬 아마 할만할 거예요. 아무튼 이제 공략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주 스크린은 아니 공주 아트는 이제 클리어하고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건 보너스 영상인데요. 아까 여기 81억가 이 억가를 실패하면 1지역으로 가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 81억가를 당했을 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역시 제작자의 이제 닉네임이 아바돈인데 역시 아바돈인가? 하면서 62억가를 넘어선 81억가 훨씬 더 이제 악랄해진 리스크. 점프 단 한 번에 60스크린이 날아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 어안이 번방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중간에 한 번쯤은 이제 기회를 한번 더 줄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고 그거조차 못 살리면 이제 태초로 보낸다 그런 거였으면 제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아예 그냥 점프 한 번에 모든 게 날아가는 걸 보고 정말 기겁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 바로 7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 쇼예요. 이게 사실 제작자가 사실은 이제 억가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놀래켜주기 위한 플레이어들을 엄청 놀래켜주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지역에서는 이제 최대 낙하 해봤자 7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끝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